오늘 열린 지방 거점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교수 채용 비리와 교수 연구비 횡령 등 경북대 각종 비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용 비리 근절 의지가 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수도권 의료 원정,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 등도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대구교대 국정감사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국문과, 간호학과, 국악학과, 음악학과 등 학과를 가리지 않고 채용 비리가 잇따르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착취,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학술 연구 용역 입찰 참가 제한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경북대 교원 범죄 건수가 국립대 중 가장 많다며 경북대는 썩었다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경북대학이요. 교수 채용의 비리의 원상이에요. 예? 이 정도면은 교수님 아주 총장님께서 여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언론 보도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료 증명 뭐 요청을 해서 제가 사실은 그 고발을 한 상태고 그 고발의 그 근거는 자 보세요. 고발한다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미 기소된 자에 대해서 기소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야만이 교수들이 또는 그 관계자들이 조심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책에 따른 피해가 지방대학에 고스란히 집중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006년부터 묶여있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 신임 경북대 병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의료판이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판단인데 특정 부분 의료 정원에 대해서는 상승을 했지만은 규모라든가 그 사후에 따르는 의료 제도에 관련된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대구 교대가 자퇴율 증가와 낮은 임용률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교원이 지금 이렇게 계속 정원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총장님 입장에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줄이는 차원에서 교원 수는 특정 선에서 좀 유지해 주는 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다. 이 밖에도 경북대 병원의 시설 노화와 이와 관련한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문제, 글로컬 사업에 탈락한 지역 대학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